그거는 유전병이고 그건 정말로 색깔뿐만 아니라 시력 자체가 떨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정록색약이 있으면 우리가 생맹 색약이라는 표현은 이제는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일제시대에 만든 약간 우생학 논리에서 만드는 그런 잘못된 표현이고, 우리는 색각 이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도 색각 이상, 중등도 색각 이상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정록 색약이 있으면 적색과 녹색을 구분을 못한다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록 색약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정록 분야의 경도 색각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신호등의 빨간불, 녹색불 다 구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거와 조금 다른 색깔로 본다는 거지, 그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만들어진 검사상에서만 그게 색각이 조금 어렵게 해놓은 거에서만 색깔을 구별하지 못할 뿐이지, 그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일을 못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문제가 없다고 대부분 안과에서 소견서를 써드리기 때문에 그건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생맹의 개념인 중등도 이상의 심한 어떤 색각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는 유전병이고 그건 정말로 색깔뿐만 아니라 시력 자체가 떨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색각 차트 같은 걸로 미리 그것을 알아볼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성염색체에 기반한 유전 들은 보통 이제 여자는 XX, 남자는 XY를 가지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에 있는 뭐 색각 이상 유전자를 하나만 받으면 발현이 되는 거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두 쪽에서 양쪽에서 색각 이상이 있는 X 염색체를 받았을 때만 발현이 될수 있다. 조금 더 남성의 그런 의미에서는 많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근데 그거는 색각 이상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한 팩터에서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에 큰 문제가 되는 어떤 질환 같은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거를 감별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